스테인리스 오스오스 보관함 바로 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너럴 LV 영어 K팀의 컨벤션 팀장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블랙호스 보관함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호스 보관함은 기존에 뒤쪽에 보관하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사실 블랙호스를 집어 넣을 때 녹이 쓸거나 그러면 안쪽에서 빼는데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정식 위탁 중고 모터홈으로 출고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고객님께서는 블랙호스 보관함을 설치를 의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스테인리스 재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분체 도장으로 입힌 블랙호스 보관함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후방 감지기가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도 저희가 떼서 작업을 다 동일하게 해드리니까 작업 일정 잡으셔서 들어오시면 깔끔하게 해서 출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출고 일정 잡아주시고 입고해주시면 바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부담없이 저희 위에 상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뚜껑이 있습니다. 저희 뚜껑 보관함, 블랙호스 보관함. 이쪽에 보시면 안쪽에 녹이, 안쪽부터 녹이 쓰게 되어져 있는데, 스테인리스 재질이라서 안쪽에 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블랙호스를 넣고 빼고 하실 때 굉장히 용이하게 쓰실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랙호스 보관함입니다. 블랙호스 보관함은 다섯 분 공동구매로 진행한다는 점, 역대급 깜짝 이벤트가로 저희가 공급해 드립니다. 바로 가격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벌써 더 강성은 더 강해지고 가벼워지고, 거기에 분체 도장을 입혀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오래된 차량일수록 이제 녹이 많이 안쪽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이쪽 겉에 부분이 녹이 또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차량 뒤쪽에서 봤을 때는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블랙호스 보관함은 철 재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석이 붙죠. 지금 스테인리스 재질은, 자, 자석이 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볍잖아요. 가볍고 강성이 강하다, 그리고 녹이 쓰지 않는다,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바로 블랙호스 보관함입니다. 모터홈 전문그룹 제너럴 RB. 많은 고객님께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수량이 50대를 맞춰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 해드렸는데요. 지금 연락 주시면 총 5분만 공동구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격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격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격은 44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다섯 분만 진행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자, 이상 영업계팀의 컨벤션 팀장이었습니다. 블랙호스 보관함 옵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